세계에서는 두 번째, 우리나라에서는 네 번째로 흔한 암, 바로 자궁경부암입니다. 아직도 산부인과 가기를 꺼려하는 여성들이 많은데요. 무엇보다 정기적인 검진이 중요합니다. 최근 이유 없이 다리 통증에 시달렸다는 배모 씨. 검사 결과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리가 부으면서 아프고 저리고 계단 오를 때 굉장히 힘들고 쫄뚝거리며 다녔었거든요. 건강엔 자신이 있었기에 충격이 컸다고 하는데요. 많이 놀랬죠. 눈물부터 나고. 진짜 나한테 왜 이런 병이 찾아오나. 너무 젊은 나이에. 자궁경부암은 질에 연결된 자궁경부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을 말하는데요.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여성 80% 정도가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감염되지만 대부분 일시적인 감염으로 자연적으로 소실됩니다. 하지만 일부는 소실되지 않고 지속적인 감염 상태에 있게 되는데요. 감염자의 약 5%가량은 감염 후 10년에서 15년이 지난 뒤 암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궁경부암은 전암 단계인 상피 이형성증, 그리고 상피 내암을 거쳐서 자궁경부암이 됩니다. 자궁경부암은 자궁의 입구, 즉 자궁의 아래쪽에서 먼저 생기는 질환이고요. 그 다음에 진행이 되면은 좌우 아래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전신으로 진행되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감염돼도 자궁경부암 초기까지는 환자가 느낄 수 있는 별다른 증상이 없는데요. 이미 암이 진행되고 나서야 분비물에 냄새가 나거나 부정출혈이 발생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출혈이 되거나 혹은 냉이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산부인과를 방문하셔서 혹은 자궁경부의 입구에 종양이 있는지를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기 말 이하에 해당하는 젊은 미혼 여성은 자궁을 떼어내지 않고 자궁경부만 절제합니다. 초기보다 더 진행되면 자궁경부를 중심으로 조직을 제거하는 수술, 광범위 자궁적출을 시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배모 씨의 경우처럼 암이 많이 진행된 상황이라면 수술 대신 화학 방사선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3, 4기가 됐을 경우에는 수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로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됩니다. 항암 치료 요법은 보조적으로 수술에 대한 보조적으로 방사선 치료에 대한 보조적인 요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궁경부암은 조기에 진단해 치료하면 완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병이 진행될 경우 감염 정도에 따라 완치율이 크게 감소하는데요. 따라서 성 경험이 있는 여성이라면 매년 자궁경부 세포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출산이 끝난 이후부터는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